긴밀한 정책 공조를 이루어 아베 총리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죄를 바탕으로 성립된 전후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아베 총리의 최근 전범 관련 언행은 전후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그간 일본 정부가 표명해온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.